추자현, 출산 후 열흘째 의식 불명. 과거와 현재까지. 추자현은 원래 본명 추은주로 1996년 성장 느낌 18세로 데뷔를 하고 1997년 시트콤 미스 앤드 미스터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말괄량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자현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추자현은 대학과 연예 활동을 중단 휴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컸었나 봅니다. 어린 시절에 추자현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A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말이죠 비부모님이 이혼했고 후에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합니다. 추자현이 중국 예능에 출연했을 당시 고백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1999년 드라마 카이스트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손머슴 같은 이미지였죠. 이때부터 본명을 버리고 추자현으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자동차가 유일한 여학생으로 교수와 다투던 모습, 그리고 밤새 가며 자동차 수리에 매달리던 모습, 또 남자로 오해받던 시간,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중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다른 역할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추자현이 성형을 하게 됩니다. 추자현은 과거 정웅인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추자현과 정웅인의 나이는 9살 차이로 정웅인이 추자현보다 9살이 많았죠. 정웅인과 추자현은 드라마 당신 때문에에서 남매로 출연하면서 연기 호흡을 맞추던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2001년 초에는 공개 연애를 하기도 했었죠. 이때 추자현이 임신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고 추자현 정웅인 결혼 소식까지 다루어질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었었죠. 추자현이 기억하는 웅인이 오빠는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해준다고 기억을 합니다. 오빠가 인생 선배로서도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항상 성실한 자세를 가지도록 채찍질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자현 역시 모든 면에서 오빠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자현이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대만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정웅인 또한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바쁜 삶이 되어가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자현의 프로필은 1979년 1월 20일 생으로 대구 출생입니다. 170cm의 키에 47kg이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대구인지 초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를 수료합니다. 추자현은 정웅인과 이별이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어를 말은 하는데 읽지는 못한다는 추자현의 동상이몽에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추자현은 중국으로 진출 후 중국 드라마 대기 영웅전, 양의화작 진주우, 회가정 유혹, 목부풍운, 호선 등에 출연하면서 중국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추자현의 중국 진출은 2005년에 대기 영웅전에 출연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추자현의 삶은 내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작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자현은 예전에 동상이몽에서 나는 한류 스타가 아니다. 한국 드라마로 인기를 얻어서 중국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중국 드라마를 찍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신인으로 캐스팅되어서 맨 땅에 해당하듯 중국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 드라마 제작 관련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어요. 그러나 중국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중국인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대륙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자현은 중국어를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막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주자현의 별명은 한국에서 온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주자현이 처음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가적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5.27%라는 중국 역대 탑 5 안에 드는 경이적인 시청률로 인기를 끌면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채널이 많고 지방마다 방송국이 있어서 1%만 넘어도 대박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회가적 유혹으로 스타덤에 오른 주자현은 출연료 1억 원이라는 경위로는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과거 귀가의 유혹이라는 한국 드라마의 출연료와는 1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주자현의 해당 출연료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배우 우효광과 결혼을 해서 신혼 모습을 동상이몽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효광은 주자현보다 연하로 2살 연하이자 수영과 카누 선수를 했고 2012년 마약 수사관 이야기를 그리는 소지 예비 경과를 통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자현이 우효광 사이에서 아기를 낳고 경련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입원할 당시 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졸지에 우효광은 호라비가 될 뻔했네요. 아무튼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니 다행입니다.